나 요즘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시작을 하나요? 나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어려워요. 그냥 제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것 자체가. 그 힘든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남한테. 하는 방법을 솔직히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막 누구를 만나고 밖에서 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친구가 한번 너무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너는 네 얘기를 안 해? 왜 너는 너의 이런 점을 얘기 안 해? 근데 자꾸 그거를 옆에서 막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물어보면 화도 나고 나를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혼자 고립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내 진실을 말하기가 싫고, 부모님도 제가 그냥 대중분들처럼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중분들처럼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리더라는 연분이 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저도 좋은 척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걸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한 번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임이나 뭐 외부 활동을 하시다가 네. 혹시 좀안 좋은 경험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주행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스케줄이 너무 바빠지다 바빠지겠지. 보니까 이제 계속 못 나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지인들 만났는데 제가 그 다음날에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제 나 먼저 가볼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자리는 내가 계산을 할게 얘들아 너무 축하해줘서 고맙고 자주 모임 못 나와서 미안하고 앞으로 자주 보자 너무 기분 좋게 이제 계산을 제가 하고 먼저 나오는 게 미안해서 계산을 해주신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며칠 뒤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날 제가 가고 나서 이제 근데 민영이 왜 지가 계산을 해? 그지? 뭐 지금 잘 됐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야 우리가 거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술이 됐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네. 네. 그 이후로는 그 모임을 그냥 아예 안 나가게 됐고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맞아. 좀 유명해지면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내가 좋은 의도로 해도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맞아요. 상황이신 것 제가 같아요. 네.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 지금 와닿는 게 제가 왜안 나가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이게 이렇게 오해를 살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또 해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두분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인들도요. 말하고는 싶은데 이걸 말했다가 뭔가 비난을 받거나 빌미가 돼서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비밀 고백의 장이 있대요. 요즘에 온라인상에서요. 깨똑에 네네. 오픈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방. 네네네네. 그렇게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네, 살펴봤는데 그냥 되게 익명이다 보니 편하게 막 자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 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구경만 살짝 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군요. 저를 모르고 있는 아예 그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뭔가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걱정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걱정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렇죠. 가장 불편한 건 부모님이고 걱정이나 저희 엄마는 아직도 카톡으로 유정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대답이 없으면 그날 저희 집에 꼭 들렀다 가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자고 있는 걸 확인하시거나 뭔가 유정아 꼭 해보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미안하세요? 죄송하고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게 사랑인데. 네, 물론 표현은 걱정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내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궁금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걱정이 사랑인데 그게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하구나 유정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어요. 네. 좀 네,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쭉 들으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외부와 약간 고립을 일부러 시키는 지금 정서적인 약간 고립 상태예요. 정서적인 약간 고립 상태예요.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과정에서 위로와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교류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잘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정서적 고립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립이 본인 이제 스스로 자처해서 근데 그 고립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나를 지키고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되게 안 됐죠. 네,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대부분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자거나 네,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폭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제가 무리하게 좀 다이어트를 했어요. 두 달 동안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 뭔가 많이 좀 시키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먹고 싶고 시키면 다 먹지도 못하는데 꾸역꾸역 먹고 또 먹다 보면 또 내가 힘들게 이렇게 뺐는데 그렇죠. 이거 또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후회가 제가 되죠, 후회. 네, 후회가 되고 목토도 하세요? 네? 먹고 토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 해? 소화도 안 되고. 하게 되더라고. 해?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려고 해도 이제 물렁거려요. 막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속이 막 니글니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막 목도 아프고. 그럼요. 네. 계속 악순환의 반복. 됐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우리 민영 씨는 어떤 면이 조금 보이냐면 조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성취 욕구가 높으세요. 목표를 정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내려고.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뭔가를 해, 뭔가를 먹고.
먹고 또 토했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그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영 씨 같은 분은 무기력해졌을 때 조금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런 맞아. 마음이 오래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좀 귀찮고 모든 게 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지? 이러한 어떤 굉장히 당황스러움, 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진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이 성공의 주도권이 밖에 있는 것 같은 거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리막길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역주행 성공이 굉장히 기쁨도 좋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두려움이나 불안도 생겼을 것 같아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인생에서는 정점을 찍으면 반드시 내려오죠. 근데 그게 그냥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 안에서는 굉장한 두려움 놓치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길을 잃는 거예요. 난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약간 성공 후에 오는 어떤 허무함, 내 공허함,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런 현상을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스포츠 선수들, 가수들,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딱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어 이러고 났을 때 느끼는 약간 공허함, 허망함,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죠. 네, 나의 성공이 지금의 어떤 이루어진 게 운이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이 플라토 신드롬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아니 근데 사람이 인생을 쭉 살면서 흔히 말하는 행운이라는 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와요. 오는데 행운이 왔을 때 그 행운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준비된 그릇 안에 행운이 담겨요. 그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국군 장병들 위문 다니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고 그 장병들이 계속 군대에 있나 또 나와서 제대하면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군대를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저변이 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운에 의해서 너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갑자기 벼락 스타가 됐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수록 자꾸 불안할 거예요. 어느 날 뭔가에 또 의해서 우리가 내리막길로 가면 어떡하나? 내리막길은 반드시 와요. 그냥 그것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내리막길이 추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약간 한 발 내려오면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또 두 발 내려오면 또 거기서 또 지속적으로 팬과 소통하고 좋은 또 노래와 춤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 롤린이 좀 운으로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죠, 두 분은? 네. 시기를 잘 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갑작스럽게 대중들 앞에 서게 되고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을 하루아침에 받다 보니까 너무 일단 처음에는 그게 너무 기쁘면서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점을 남기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모습만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더 힘들거나 투정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밝은 척, 막 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저희가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안 되니까 그거를 리믹스를 해서 냈었어요. 그 다음에. 롤린을.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나름 찍고
이렇게 입소문은 조금씩 있는데 이게 막 저희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노력이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운이 싹 지나갈 때 그 그릇에 행운을 탁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루아침에 노력 없이 운에 의해서 너튜브 영상 하나로 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고 나서 매운 거를 한때 엄청 먹었어요. 매운 거 아니면 엄청 많이 먹고. 어? 아. 네, 엄청 많이 먹어요, 저. 닭도리탕 2, 3인분짜리를 시켜서 떡 추가하고 중국 당면 추가해서 공기밥 하나에 그냥 다 먹어요. 맛있어요. 금방 봐요. 딱 기분 좋게 배불렀다 이게 아니라 배불러 막 이렇게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막 숨 안 쉬실 정도로 막 여기까지 먹고 꾸역꾸역 막 먹고 그렇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토하기도 아까운데 이제 계속 작년 전부터도 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었는데 저게 조절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만큼 먹으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소화제를 또 엄청 먹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소화제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울렁거려서 이렇게도 된 적도 있었고 다이어트 약을 조금 먹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이어트 약 자체가 사실은 그 정신을 살짝 건드리는? 머리를 약간 건드린다고 들어서 갑자기 다운이 확 되거나 이래서 제가 끊기는 했어요. 네. 저도. 우리 추 네. 좀 들어볼까요? 매운 걸 드셨을 때 어떠세요? 저는 저가 찜질방 안 좋아하는데 땀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엄청 매워서 얼얼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딩해지는 그때가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재밌고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계속 중독인가 봐요, 음식을. 선생님 이게 매운 근데 기분이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좀 드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 고통을 잠깐 잊어요. 약간 너무 매운 거를 먹고 어떻게 보면 위도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맛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엔 이제 이게 고추에 의해서 다 이 점막이나 이런 게 다 아픈 거잖아요. 네. 아프면서 잠깐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자해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사실은. 네. 왜 음식일까? 왜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거 아니고. 저는 일단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빠른 시간 내로 그냥 기뻐진다?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에너지 소모도 적기도 하고 제가 작년쯤에는 제가 사실 그런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식은 또 먹고 싶은데 그런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걸 차라리 엄청 맵게 하나를 시켜서 그걸 다 먹고 남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로는 아, 나 그냥 인스턴트 위로한다. 인스턴트 위로가 뭐냐 하면 음식들이 날 위로해주는 거라고. 그게, 치킨이라든지 뭐. 네네. 그게 제일 시간도 안 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다루어내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생활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를 너무 꽉 눌러놓거나 억제하면 나중에 쌓이다 나중에 이렇게 뻥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 스트레스를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내면 안에. 근데 그 그릇에 스트레스가 조금만 차여도 못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릇을 비워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언제나 너무 급하게 비워버리는 것 때문에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지점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약간 추시가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러니까 빨리 비워야 돼. 스트레스 담는 그릇에 들어왔어. 스트레스 얘가 들어왔네. 빨리 비워내자.
근데 이 비워내는 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강렬하게 느껴져야 되니까. 매운 거로 배를 불리는 방법. 굉장히 빨리 먹으면 빨리 배가 부르잖아요. 왕 먹고 배불러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소화가 되는 걸로 그냥 네. 내 스트레스 됐던 거를 네. 잊어버린다든가 네.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흘려버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당장 그릇은 비워지지만 사실 나한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 지점에서 잘 바라보고 제대로 내가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질 못하고 그 전에 다 그릇을 비워버리니까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잘 다루지도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